다음날 아침 산을 오르는 광수 씨. 예전엔 취미로 산을 탔지만 지금 그의 산행엔 이유가 생겼다. 고사리며 취나물 같은 몸에 좋다는 산나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광수 씨.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려는 건지? 갑자기 땅을 파는 광수 씨. 그가 산을 타는 건 야산 길속에서 자라는 이 만개나무 뿌리를 얻기 위해서다. 뭔가라 어디 뭔가. 우리 탕 여기서는 이게 좋다니까. 항암제 부작용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캐다가 삶아주고 하는데. 피를 맑게 해준다는 만개뿌리. 아픈 동생을 낫게 할 그 무엇이 이 산에 있다면 광수 씨는 온 산을 뒤져서라도 그걸 찾아낼지 모른다. 오늘 고사리. 이거는 도라지, 이거는 잔데. 병아리 키우랴 울타리 만들랴 바쁘지만 산을 오르고 뿌리를 캐는 일만큼은 빼놓지 않는 광수 씨. 만개는 시골 야산에 흔하다곤 하지만 뿌리는 보통 가을과 봄에 채취해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씻은 만개 뿌리는 완전히 말린 것이라야 다릴 수 있다고 한다. 그늘이 다 말려서 데려야 되는데 이게 뭐 햇빛이 다 말리면 안 좋대. 그늘이 다 말려서 뭐 요거 하시면은 가을까지는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조금씩 조금씩 그냥 하루에 몇 뿌리씩 해다 이렇게 쭉 말린 거야.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이 창고 가득하다. 광수 씨 또 뭔가를 씻는데 평소보다 산을 좀 오래 탄 덕분에 뜻밖의 수확물을 얻었다. 바로 기관지에 좋다는 산도라지. 잘만 먹으면 된다니까. 이런 거 뭐 야생에서 크는 거 먹으면 좋아지기 좋겠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초장까지 직접 만드는 광수 씨다. 그런데 이 산도라지의 주인은 왜 안 오는 걸까? 어려워? 늘어나냐? 그런 거냐? 심이 없걸래. 방역이 없고. 그 사이 병아리를 돌보고 오는 동생들.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당겨 이거. 이거 갱신 캔겨 이거 뿌리까지 이거 잎사귀까지 다 먹어도 좋대. 이거 한번 먹어봐. 현수야, 네? 너도 고생했으니 한 개만 먹어라. 마일라 먹지 말고. 내가 그걸 하나 먹으면은 목근형이 맺혀서 못 먹것이요, 안 먹고 말 것이요. 아니, 정말. 이게 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도라지. 잎사귀도 먹어도 괜찮대. 이거 뿌리는 좀 질길 테니까 뭐 잎사귀 따서 먹으면 좋지. 현수 먹어. 먹어봐. 맛만 봐. 안 먹어. 야, 형이 짜가지고 손님 생각해서 하나 먹어라. 아, 맛있어? 감지덕지 도라지 한 뿌리를 받은 현수 씨. 먹을만하지? 응? 괜찮네. 응. 도라지보다 좀 향해. 그럼. 저 사는 도라지하고. 흘리지? 네. 향이 더 많아? 아니, 더 순해.
난 순하게 느끼는데. 형은 더듬게? 좀 먹어가지고. 아 집에 도라지 저기 반찬 나오잖아. 참 따보게. 이 도라지가 기침에도 저렇게. 먹어 하나 더 먹어. 괜찮네. 뭐 큰 거 먹어. 팍팍. 그런 거. 그건 내가 볼 때 그건 한 7년 산 같아. 7년은 됐을 것 같아. 이걸 찾느라 또 얼마나 산을 누볐을까. 동수 씨에겐 산삼 같은 도라지다. 한 4시간 탔지. 다음일날 이제 산을 좋은 데로 가서 이제 산삼을 한 뿌리 캐다 주었는데 한 100년 정도 묵은 거. 이걸 갖다 뭐 산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산삼 되는 거요. 따지면 안 그래요? 산삼 두 뿌리 먹었시오. 산삼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봐. 현수도 하나 더 먹고 내 심도 무스는데 이놈 큰 거 하나 먹어라 현수. 강의도 많이 기침 많이 하니까 좋다니까. 아니 나 기침 많이 해요. 형 드시오. 형 드시오. 아 드시오. 네. 많이 먹어. 나 때문에 안 먹는 거? 그렇디야. 미치겠네. 하늘이 감독 받기를 바라야지 뭘. 오늘 하늘도 말래. 그날 오후 삼형제 집에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다. 이거 문제야? 낡은 시골집을 울리는 생기발랄한 목소리. 당진 시내에 사는 광수 씨의 딸 연영이가 왔다. 살 빠졌으니까. 아빠? 응. 살 빠졌어? 응. 많이 빠졌어. 아빠가 좋아한다며 전기구이를 네 마리나 사온 딸. 천안에 있을 때 둘이 한 마리씩 사 먹었을까? 삼촌은 그때 분노 안 하시대. 아빠와 삼촌들만 있던 집에 화사한 웃음꽃이 핀다. 삼계탕 먹으러 갔어? 피지 아빠. 그래. 안 그래. 요 안에 배를 쫙 갈르면 찹쌀이 쫙 나와. 나 못 먹어요. 다. 1년 전 동수 씨가 혼자 내려왔을 때 연영은 자주 찾아와 삼촌의 말벗이 돼준 살가운 조카다. 맛있어? 죽인다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수 삼촌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왜 이렇게 사투리를 써? 아빠는 사투리 하나도 안 쓰는데. 옛날에 삼촌도 안 썼었어. 서울말씨 썼었어. 어색하잖아. 옛날에 삼촌도 안 썼었어. 서울말씨 썼었어. 서울말 쓰네 인제. 배구 콘서트에 나오는 것 같다. 아 진짜 잘 표준어 잘 썼었어. 아 그랬었어요? 함께라 더 소중한 시간. 가족의 여름밤이 청량하다. 다음 날 들에는 여름이 짙어가고 있다. 자 갔다 올게. 갔다 와요. 형과 동생이 오면서 살림을 맡은 동수 씨에게도 할 일이 늘었다. 돌려쓴 모자가 꼭 솜씨 좋은 취사병 같은 동수 씨. 거의 안 했어요. 나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이거. 노인네 김장할 때는 내가 도와주려고 같이 이제 했는데 그에 뭐 조금 김치 담고 할 때는 뭐 안 했고 이거 지금 처음에 처음. 맛깔스런 반찬은 힘들어도 김치 하나는 먹을만하다는 동수 씨.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본 눈썰미에 혼자 지내기로 결심하면서 동수 씨는 김치 담그는 방법까지 인터넷으로 꼼꼼히 공부하고 왔다.
생각되는 거. 고춧가루. 요것이 마늘 찐 거. 냉장고다 올려놓은 거죠? 잘라가지고 딱 먹, 하나씩 먹기 좋겠고. 일일이 찌어 얼려둔 정성과 부지런함이 웬만한 주부 못지않다. 작년 겨울엔 이 솜씨로 직접 김장까지 담갔다. 뭐 안 들어간 거 없이 다 들어갔잖아요. 된 거 이게. 김에 기던 거 김에 기겠죠. 솥뚜껑 같은 손으로 썩썩 비비는 총각김치. 움직일 때마다 숨이 가쁘지만 함께 먹을 형과 동생이 있으니 더 맛깔스럽게 담근다는 김치. 집도 손마다 보여주고 있구만 지금. 동수 씨의 손맛이 담뿍 담긴 김치. 그 맛은 어떨까? 한편 그 시간 집에서 가져온 물을 붓고 그늘에 말린 만개 뿌리를 넣는 광수 씨. 해독 작용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만개 뿌리를 달여서 광수 씨는 동생에게 물 대신 마시게 한다. 2, 3일에 한 번 물을 다리는 날이면 형은 꼼짝없이 대여섯 시간을 불 앞에서 보낸다. 동생이 항암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이 없고 좋대.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된 건 아니고 암 환자들끼리에서 이렇게 도르다는 얘기를 그 아는 후배가 몇 번 전화가지고 좀 제발 좀 먹여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먹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이 애틋하다. 그날 오후 날씨가 심상치 않고 어느새 밤이 찾아왔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병아리들 한 곳에 몰려있고 장난기 많던 현수 씨 얼굴에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부화하고 2, 3일이 고비라는 병아리는 추위에 가장 약하다. 실내 온도는 평균 30도를 유지해야 한다. 추위를 피해 자꾸만 파고드는 병아리들. 좀처럼 온도는 오르지 않고 애 같아는 현수 씨다. 압사죠, 압사.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않네, 이상하게. 그때 산을 올라오는 불빛. 급한 대로 광수 씨가 사온 것은 전구. 이걸 온도를 잡을 수가 없대. 이거는 여기 잘못 되질 않는다는 거. 일단 전기 저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호두? 몇 개짜리? 하나 사왔어요? 네? 하나 사왔어요? 이걸 하나를 손을 해서 원선에서 빼서 이걸 써. 그 짝을 늘어지지 않게 다름만 매라고. 네, 다름만 매놓고 내일 낮에 따뜻하게. 그 안에는 등만 치고 선을 하나 그 왜 그 있잖아 열풍기. 네. 그거는 코드를 빼서 여기다 쓰면 안전하지. 됐고 하나. 전기를 다 끼면은 아마 이 짝으로 놀 거야. 훈훈해지고 담화를 껴봐봐. 저 뚜껑은 안 빼시오. 이 전구의 열기로 어떻게든 실내 온도를 30도까지 올려야 한다. 열풍기에 열등까지 총동원된 난방기구들.
온도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어머! 갑자기 전구가 터져버렸다.